민박집 처녀와 봉정함 총각, 설악산이 맺어준 이 특별한 인연만큼이나 약천물로 끓인 닭과 문어의 조합이 깊고 진한 맛을 냅니다. 아주 뭐, 야, 일품이구만. 이 향기하고 이 입속에 들어가서 이 코로 느끼는 느낌, 향이 이렇게 코로 훅 나오는 게. 아이고, 기가 막힙니다. 국물만 한 모금 마셔도 속이 뜨거워지면서 든든해지는 가을 보양식입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이걸 또 생각나서 들고 오셨구만. 좋은 안주와 있으니 술 한 잔이 빠지면 섭섭하겠죠. 마가목 열매로 담근 술이랍니다. 난 벌써 배속이 뜨뜻해지는데, 근데 이게 5년 됐다고 그래서 이게 독하고 뭐 좀 진하겠다 이러는데 그런 맛이 아니네. 향 좀 한번 맡아보세요. 안에 꽃향기 같은 게 있어, 이 안에. 붉은 빛에 감미로운 향을 품은 마가목주입니다. 사는 동안 늘 아내보다 산이 먼저였던 남편. 하지만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챙겼다죠. 40년 동안 생일날은 뭐 반찬은 못해줘도 미역국은 꼭 끓여주셨어요. 자상하신가 봐요. 예, 그래. 아들들이 저기 아빠 때문에 피곤하대요. 며느리들이 아버님은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. 남편의 미역국은 조리법도 좀 특별하답니다. 고기 대신 표고버섯으로 맛을 내고 간장이 아닌 된장으로 간을 맞춥니다. 봉정함에서 끓이던 미역국 조리법이라는군요. 그 산에 살면서 힌두들이 맨날 이것밖에 안 먹으니까 이거 내가 담당이 됐어요. 밥하는 거라고. 산에는 운반이 가볍고 하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걸 먹고 가져와요. 절에서는 그 사람들 가져오는 거 가지고 반찬하는 거니까 미역국밖에 없는 거지요. 네, 지금도 봉정함 공양에 늘 미역국이 오른다니 그 오랜 추억만으로도 속이 뜨끈해집니다.